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복음으로 결론난 우리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미션 가진 우리에게 이유 있는 사명을 가지고 갑절의 영감으로 주시는 힘을 가지고 7천 전문 지도자로 현장에 세워질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 순애 캠프를 통해서 전 성도가 함께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번 이제 캠프가 조금 바뀌어진 것은 어, 우리 이제 베이스 캠프는 수원 동부 교회로 하고요. 또 우리 이제 훈련 팀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강북과 안산으로 팀이 나누어서 가게 되어지고 제주 동부교회는 그 현장에서 캠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캠프를 하는데 그럼 나는 캠프를 참석 못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직장 현장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서 이 캠프의 축복을 이렇게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캠프 메시지를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아, 전교인 캠프구나. 그럼 내가 있는 곳에서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이렇게 한 하나만 붙잡고 가셔도 어, 그래도 될것 같습니다. 자, 전교인이 망대를 세우는 캠프. 전교인이 망대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또 전도자들이 누려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그럼 어떻게 누려야 했느냐? 그 복음을 누릴 때 그럼 나에게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나라고 볼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6장1 1장의 체질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어, 한마디로 말하면 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들이 내 기준이 되어져서. 복음 누리는데 방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나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진짜 복음의 결론 나면은 우리 복음 결론이잖아요. 올해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결론이 안 나면 문제 사건 생길 때마다 흔들려야 돼요. 뿌리가 내릴 시간이 없어. 흔들리지 않아야지 나무도 뿌리가 내리는데 나무 심어 놓고 자꾸 흔들면은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결론이 안 나지면은 이 심어 놓은 나무를 갖다 뿌리 내리기 전에 자꾸 흔들듯이 흔들어집니다. 근데 복음의 결론이 나면은 문제 상황 사건 상관없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복음의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복음의 결론이 나면 행복하게 누려지는데 나에게 미션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럼 삶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뭐 하고 살지? 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어, 미션에도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갑절의 영감에 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내가 흔들리지도 않고 내가 할 이유도 발견을 했어. 그런데 뭐 하려고 보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충만 갑자기 영감이 와야지 나에게 힘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2024년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결론과 미션결론과 갑자의 영감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향해서 갈수 있는 실천제자의 길을 갈수 있는 이런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사실은 캠프 현장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아니, <laughs> 지역까지 안 나가도 가정, 일단은. 우리 가정부터, 그죠?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 산업 현장, 직장 현장, 이 모든 것이 캠프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 좋겠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누려야 되는데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누릴 것이냐? 24, 25 영혼의 축복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정말 우리 당해자 모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당회자 모사 님 아침과 밤으로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밤에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 지금은 기도문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문 들여다보고 읽고 있겠냐고요? 이거를, 그죠. 이 기도가 나에게 실제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777, 뭐, 7망대, 7여정, 7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기도물을 읽는 기도가 아니고, 실제로 나에게 성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실제로 성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가고,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놓는 것, 이게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24 누림이 되어지고, 25, 어, 뭐죠, 기다림이 되어지고,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영원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기도를 우리가 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 우리가 누릴 것은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도 누구들 만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만남이 되어지는데 이 만남의 관점을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저 사람하고 약속이 있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물론 그 중요한 만남이 다있겠죠 거기에 우리가 두는 관점은 어디야? 생명입니다. 저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을, 생명이 없는지, 그럼 생명이 없다고 라볼 때에 아, 저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도와야겠구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누구를 주셨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복음은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운동하기를 원하세요. 이유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자범죄와 하나님을 떠난 원죄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요? 아니 죄의 싹시 어떻게 됐죠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별돼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영원한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희생 제사 이거 뭐죠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의미하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12절로 18절에 6월 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6월 절은 뭐예요?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모든 집에 뭐가 넘어갔냐? 이 사망이 넘어갔어요. 이 사망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나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마다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이런 사건이지요. 어느 정도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말하는 자니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덧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버렸다. 또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그래서 양의 피, 그죠? 유월절 희생 제사 이게 뭐죠?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에는 이 사망의 권세 저주 재앙의 모든 권세가 완전히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이건 뭐죠?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소의 능력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신약을 보면은, 신약성경이요. 신약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성취되어지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셨다. 이 대속물로 오셔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이 희생제사의 이 비밀을 완전히 성취시켜 키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 강단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제는 이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완전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냐 하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어, 법조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이 죄의 문서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이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살리는 생명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만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은 제사장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이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할 때에 뭐가요?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캠프는 우리가 뭘 나가서 엇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저주받고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성취하시니 말씀을 전달하면서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의 관점으로 만남을 생명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 두 번째로는 <laughs>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자, 공중 권세 잡은자 누구예요? 사단이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현장에는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영적 문제를 일으키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완전히 마귀의 자녀예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야. 여기 성경구절을 좀 쓸게요. 로마 3장 23절.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볼 때에 너는 마귀 자녀에 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 속해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들을 놓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기도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지요. 그래서 완전히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는데 요즘 계속 분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들으면은 내 안에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안에 이 마귀가 망대를 만들어 놓고 요새를 만들어 놓고 왕국을 지어놨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무너뜨리는 것이 캠프입니다. 현장의 개인 개인에게 이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는 그 현장에 이것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캠프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주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laughs> 출애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오순절이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광야에서 절대로 곡식을 거둘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첫 열매를 거둔 내용이지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할 것이란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약속을 성취시키셨어요. 어,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무리 세고 우리가 능력 있어도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능력을 시작으로 해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죠? 로마복음학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온 거지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거뒀어요. 지금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다. 정말 24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내 생각이 들어오고 순간순간 내 경험 순간순간 내 계획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귀신을 내어쫓을 수도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에 15절에 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권능을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잘안써 먹어. 성도들이 잘안써 먹고 어떻게 해요? 자꾸 당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질병과도 영적 싸움 싸우고 가난과도 싸우고 인간과의 갈등과도 싸우고 그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 이름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안 쓴다. 이 계속 마귀가 판을 치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판을 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겠고요.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용해야겠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는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laughs> 히브리서 2장을 보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응답이 오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고요. 이게 응답이에요. 문제가 다 해결됐다 물론 응답이죠. 그런데 문제 해결되기 이전에 뭐가요? 흑암 세력이 먼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게 먼저 응답인데 그러면 떻게내 영적인 상태가 진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흑암 세력과 가까운 상태가 되어지면요, 굉장히. 이 당하게 되어지죠. 이 흑암 세력에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 일본을 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상점마다 이그 상점에서 섬기는 귀신이겠죠. 아, 800만 귀신이 이래서 나왔구나 싶을 정도로 다 있어요. 상점 들어가는 입구에 우상을 다 세워놨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쇼핑센터를 갔더니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사람 많이 오르내리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밑에 바로 점을 보고 있어. 거기서. 제가 사진 하나 찍어왔는데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서 있고 딸로 보이는 사람은 점쟁이 바로 옆에 앉아 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래도 우린 점집이 좀 따로 있잖아요 <laughs> 백화점 안에 점집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층층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면서 "아, 진짜 심각하다. 진짜 그리스도의 권세 아니면 여기서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내가 영적 싸움을, 능히 싸우고도 남을 상태로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참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뭐를 꺾을 수 있어요. 이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이 왕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왕적인... 이 축복을 주시고 왕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현장은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예요. 이 망대 요새 왕국,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꺾고 이길 수 있도록 왕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계속 사용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 자매가 자매 한 분이 글씨 좀 크게 써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잘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글씨를 크게 쓰는 것 같은데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어디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받을이 지옥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이 있는 곳이다. 밤낮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괴로움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어떻게 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요? 이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영원히 세세토록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약성경 보니까 2사에서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동정녀 탄생으로서 임만회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어또 주신 약속이 뭐지요? 수장절의 약속이지요. 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뭐예요? 창고에 거두어 드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디로요? 천국으로. 거두어 드리다. 그래서 6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국 창고에 들이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성취시켜서 나갑니다. 신약성경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소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셨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로 오셨지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거를 성취시켰지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육체가 찢기면서 휘장이 갈라지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니까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어요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 10,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졌다. 그래서 빌리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이땅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은 이 선지자적 축복을 주셨어요. 선지자적 축복,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뭐 해요?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생명 운동하고요. 왕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운동을 하고요. 제 선지자적인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이것이 캠프입니다. 그러면 죄에 빠진 자죄 문제 해결해주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 여기서 곧 해방되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의해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는 이 그리스도 운동 이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살릴 수 있어요.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암세를 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데 7망대 간단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축복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최고의 축복이 뭐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망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성삼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요 성삼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또,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럼 이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구원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 되잖아요. 이게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누리겠어요? 보좌 빼놓고 세상을 누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좌의 축복, 뭐예요 능력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관제탑이 제가 늘 이거 말 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자예요. 그분이 보좌와 통해이 되는 거예요. 이 관제탑하고 막혀 버리면 그죠?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위에 계신 보자의 능력, 그 아버지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보자의 축복은 어떻게요? 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어, 세 번째로는 이 삼시대의 축복인데요. 자,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지금 이게 다 과거잖아요. 이죄 문제, 또 사탄의 문제, 하나님 또난 지옥의 문제. 이거 저와 여러분의 과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해방됐는데 이 과거가 진짜 여러분의 발판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 모르고 아팠던 내 인생. 복음 모르고 아프고 방황하고 상처가 남았던 그내 인생. 이것이 온전히 발판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응답의 시간표가 안 옵니다, 사실은. 이 상처라는 뜻 안에 보면 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우상, 탐욕, 음란 이런 뜻이거든요. 있 이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이게 완전히 발목을 붙잡아 버려요, 이 상처가. 그래서 결국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 개인 개인에게 아, 이게 왜안 될까 이런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왜안 될까요? 그게 상처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이거 치유가 안 되면 이거 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또그 상태로 돌아갈 텐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돈을 많이 주셨어. 그런데 내가 이 돈에 대한 경제 부분에 치유가 되지 않았으면요. 이돈 엉뚱한데 다 쓰러 다닙니다. 그러냐고 다 복음 놓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려면 가지고 있는 상처,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응답의 시간표가 열려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복음 안에 계속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나도 모르게 이 상처가 없어져 버려요 엄마 내가 오늘 상처를 치유받아서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요 내가 보고만 해 계속 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게 내게 문제가 안돼 전에 이네 상처 때문에 누가 말만 해도 건들, 건들기만 해도 아프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전혀 문제가 안될 만큼 완전히 치유가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자꾸 상처가 덧나는 거는요 덧나는 건왜 그래요? 아직 안 나아서 그래요 그렇죠? 완전히 낫으면 절대로 덧날 일이 없거든요. 이 덧나다는 표현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상처를 자꾸 건드리면은 아파요. 이게 덧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치유가 되면 건드려도 안 아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건드려도 이 사단이 와서 자꾸 건드려도 안 아플 만큼 이렇게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되죠? 과거를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면은. 오늘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미래입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나의 미래뿐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의 미래도 됩니다. 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고민하고, 이거를 누가 보고 자라요? 자녀들이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이 불신앙 한마디 하면은 자녀들은요, 불신앙의 열매를 10배로 거둘 수가 있어요. 요비 그랬잖아요. 열 자녀를 두고 고민했는데 열 자녀 하루아침에 다 나라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오늘의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미래가 되어지고 우리 후대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고 예배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캠프로 생명 살리는 캠프로 행복한 그런 오늘이 되어지기를 하고요. 미래는요.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하면은요. 미래에 소망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왜 자살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돼? 그냥 여기서 끝내 버리는 게 좋지. 이래서 자살았잖아요 근데 미래에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쁩니다. 왜? 그 소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 시대 살리는 비밀,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살리는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겠고요.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오력. 그냥 오력 우리가 역력, 뭐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이것이기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진짜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힘, 이게 영역이잖아요.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사람을 만나도 힘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김덕원 목사님을 만나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냐면, 영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을 만나면요, 힘이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위에서 주는 힘, 그럼 이런 힘이 있으면 지력, 지혜도 생겨요. 사람을 만났을 때할 말, 안할 말, 이런 것도 구분이 되어지고요. 지력도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체력. 어, 저와 여러분이 아픈 곳에 있으면 그냥 손 얹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저도 제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고요. 이번에 우리 이제 손자 아이가 조금 아파가지고 제가 앉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손자가 이렇게 뭐 기도할 때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엔 좀 심각한 표정으로 기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아픈 거 아니요 간단하게 아픈 건데 그래서 보면서 아 그래 이 어린 아이도 이런 괴로움이 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픈데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세요. 아, 우 나는 마음이 아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체력도 얻으시기 바라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따라오는 것이 경제력입니다. 경제의 문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지금 본부의 흐름에 300%의 전문성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사역자라 보니까 저는. 아, 그래 나의 전문성은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다. 나의 현장성은 내가 맡겨진 지역 현장 분석하고 이 현장에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러면 시스템은 뭐죠? 그 현장에 제자 세우는 거다. 예를 들어서 산업인이다 생각하면은요, 내가 하는 이 산업에 대한 전문성, 그죠?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전문성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요 내가 물건을 판다? 그 대상자 있잖아요.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현장 분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찾아냈어요. 그러면 그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보금전에서 제자로 세워지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뭐 카페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체인점들 엄청 많잖아요. 체인점 하나하나가 다 제자 시스템인 겁니다. 이렇게 세워나가시면 돼요. 그 300%의 전문성. 그래서 저는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렇게 볼 때에 천막 장사였었잖아요. 그죠? 천막 만드는. 근데요, 이 천막을 로마에서 만드는 게 장사가 잘 될까요? 저 한국 고린도에서 만드는 게 장사가 잘 될까요? 어디가 건축업이 더 발달이 잘 될까요? 로마가 훨씬 낫겠죠. 그렇죠? 고린도 바닷가에 건축하는 것보다 로마에 가서 건축업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할수 있는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어 이제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브리스가 일기를 보니까 바울이 이 브리스가 부부한테 부탁을 합니다. 로마로 가라. 이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 가고 싶어서 간거 아니에요. 로마로 가라. 근데 로마에 갈디가 가서 잘하고 있으면 뭘 하고 있으면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내가 제자들을 보낼 것이다. 근 제자들이 하루에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한 40여 명의 제자를 보낼 텐데 이 제자들이 가서 먹고 살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 놔라. 그러면 은이 브리스가 부분을 뭐 했겠어요? 그죠 로마 그큰 도시에 제가 도시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 도시에는 네가 가서 이 도시에는 아리스타고 니가 가서 여기서 천막장사 하면서 이 도시 살려라 또 디모데는 어디 가서 다 했겠지요. 몇 군데를요? 40 군데를.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로마에 가서 만든 겁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그러면 장막 만드는 전문성이 있지요. 그죠? 로마라는 현장을 분석했지요. 그리고 이 40여 명의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 현장에. 그러니까 이 300%의 전문성, 이건 크게 볼때 그렇고요. 우리가 작게 보더라도요. 목사님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50%도 준비 안 해놓고 시작한다. <laughs> 절대로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람 말 들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위에서 주는 오력. 그 다음에 네 다섯 번째 뭐죠? 공중권세 잡은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 두 번째서 말씀드렸어요. 공중권세 잡은자를 이길 수 있는 결박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사탄이 왕국을 세워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받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정말 언약을 붙잡고 미리보는 CVDIP. 언약 붙잡고 세계 보고마의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칠천 제자의 꿈을 꾸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미리 보는 CVDIP 그러면서 세들. 셋들. 세들을 준비하는데 아, 저는요. 그 삼집중 3세팅 3응답 이거를 이렇게 늘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지역 장로님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정말 여기에 눈 열린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이든지 교육자 한 사람이든지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이 올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어떤 플랫폼이냐? 우리 여기 아워스 카페가 있어요. 저거 차 팔으려고 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커피 팔으려고 해놓은 장소 아니잖아요. 진짜 저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포럼을 한다. 불신자들 회비 받고, 그죠? 뭐한 달에 만원 이렇게 받아도 되겠죠. 그래서 독서 포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올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 공간에서 우리 교회에 우리 찬양대든 누구든 작은 음악회를 하겠다. 이런 것도 할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인력은 우리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아, 진짜 마음 아픈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마음 상담을 해줘야겠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죠? 너무 요즘 시대에 병들이 많은데 의료 상담, 의사도 있잖아요. 요즘 여기 동편 지역에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럼 모두 필요해요. 재무 상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진짜 불신자들이 올수 있는 장을 매주 매달 뭐 의료 상담, 마음 상담 이런 거, 재무 상담 한 달에 한 번이면 되거든요. 시간 오래 안 걸려 오후에 뭐두 시부터 세 시까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우리 저 영관사한테 그래서 예, 저 벽에다가 좀성교사들의 기도 제목이라도 좀 갖다 붙여놔라. 저렇게 허약해 그냥 놓지 말고 제가 이랬거든요. 그림 전시회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시해 해놔보세요. 부신자들이 와서 차안 마시겠냐고요. 그렇죠. 얼마든지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올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장이 저 아워스 카페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할 행정력이 못해요.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할수 있는 행정력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할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냥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 그거를 좀 얘기를 해야지 알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아니냐고. 좀 언제 설교할 때 한번 좀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우리 전교인 전교인이 망대를 세우는 캠프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아까 말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복음 누림, 기도 누림, 만남의 누림을 누리는 그런 캠프가 진행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교인이 망대를 세우는 캠프 속에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 운동,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결박하는 사단 결박 운동, 또 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말씀 운동이 지속되어지는 그런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